네. 조금 조리기 할 필요 없고. 네. 와, 여러분, 노랑 테이블 왔어요. 이거 지지가 집들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라인이 들어가 있고 꽤나 튼튼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이거 접이식이에요. 그래서 넣을 수도 있어요. 아, 최고! 그리고 식탁 테이블을 샀습니다. 대박이죠? 되게 예쁜 레몬색, 버터색을 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자를 하나 두려고요. 그리고 이 주방 등도 약간 떨어지는 등으로 바꾸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러고 하나가 더 왔거든요. 짜잔. 버터 달리아 2, 3단 요거를 샀습니다. 아,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또 센스를 기가 막히게 됐다고. 아, 딱 들어가죠, 이 벽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애들을 이렇게 두고 싶은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 지금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노란색에 컬러들이 다 달라. 지금 약간 얘는 따뜻한 색이고 얘도 조금 진한 색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하얘. 너무 하얀 노란색이야. 레몬색. 그래서 지금 약간 불편한데 아니, 뭐 잘 꾸미면 귀여울 것 같아. 여러분, 택배 언박싱 할 거예요. 와, 오랜만에 이런 거 해보는 것 같아. 재밌다. 이거 봐요, 여러분. 와, 귀여워! 근데 이게 진짜 딱딱한 종이네요. 저는 플라스틱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끝에는 이런 우든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 됐어, 애들 진정시켰어. 위치를 한 이 정도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됐어. 20 돼야 상상이 되겠지? 다섯 바퀴만 풀고 달아. 됐어. 여러분, 된 것 같아요. 괜찮죠? 예쁘다! 20cm 정도만 딱 간격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슝슝슝슝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게 브리지한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와우! 귀엽죠? 이거 29cm에서 산 건데 이번엔 작정을 했어요. 좀 알록달록하게 꾸미려고. 뚱뚜롱 따라라랑. 너무 귀엽지 않나요? 티슈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저 모빌이랑 색깔이 비슷할 줄 알고 샀는데 약간 연두노랑이에요. 여기 위에 올려놨답니다. 너무 귀엽죠? 으하하하. 너무 마음에 들기. 이거는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을 해줬어요. 아직 집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보내줬어요. 박스만 봐도 뭔지 알겠지? 우와! 뭐야? 거품기도 있어? 대박! 이거 봐요. 대박. 나 이제 커피 안 사 먹어도 돼. 우와! 저 네스프레소 생겼어요, 여러분. 우와! 대박! 하얀색이야! 대박! 근데 여기 옆에다가 그거 꽂는 건가 봐. 밀크폼 만들어 놓은 건가 봐. 미쳤다. 대박! 이거는 그럼 커피 그거야? 아! 이것까지 줬어! 미쳤다! 여러분, 얼음컵 사왔어요. 이거 해 먹으려고 밖에 나갔다 왔어요. 물 좀 넣고 이따가 꽂아. 그리고 전원을 켜. 이게 비스킷 향이래요, 비스킷 향. 이렇게 넣고 자, 간다. 우와! 우와! 야! 우와, 여러분 이거 색깔 다른 거 보여요?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 들어가네. 여러분, 여기 공간 완전 카페 아닙니까? 최고의 집! 미쳤다. 와, 좋다. 최고! 최고의 집! 최고의 선물! 이제 여기서 제가 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다 해볼 거예요. 이 집에서 내가 좁아서 못했던 거 다 해볼 거야. 예! 안녕히 가시시오.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여성들. 우와, 이케아다! 와, 이케아 왔어요. 와, 여러분, 이런 정리함이 있어서 살려고요. 괜찮죠? 작은 거 80원 거지? 팍! 넣고
그리고 이거를 사요. 이거는 밀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신발 넣을 때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사고. 아, 이 거치대 말고 선반을 나누는 걸 사야 되는데 찾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누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와, 드디어 인형존이 왔어요. 푸바오다, 푸바오. 우리나라 판다 이름은 푸바오야, 다. 이거 예전에 샀었는데 버렸어요. 지금 너무 귀여워. 나름 새로운 애들이 좀 많이 생겼다. 우와, 못생겼다. 크리스마스 용품. 미친. 크리스마스. 지금 상당한 고민입니다. 사과가 귀여운 게 하나 있고, 그냥 딱 크리스마스 같은 애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만 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거겠죠? 제가 살 아이를 찾았어요. 호르나반. 이거. 결제 끝. 여러분, 운동하고 씻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이케아에서 산 거를 여러분들한테 언박싱 해드릴게요. 그래서 총 97,300원을 썼고요. 근데 다 진짜 필요한 것만 샀어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샀습니다. 볼펜들이 자꾸 나돌아다녀서 그 현관문에다가 붙이려고 샀습니다. 고리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퍼백을 두 개를 샀어요. 되게 신기한 유형의 지퍼백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케아에서 진짜 아마 이거 베스트셀러고 많은 분들이 쓸 것 같아요. 이스타드라고 요만한 거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크기가 되게 작은 것 같으면서도 진짜 쓸만합니다. 왜냐면 1인 가구라서 조금 양파나 감자 같은 거 남을 때 여기다가 넣으면 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고요. 이거는 베코스타라고 써있는데 짜잔. 이거 봐요. 신기하죠? 이거는 파 같은 거 있죠? 긴 거 보관하는 지퍼락이에요. 완전 괜찮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다음에 짜잔, 요거를 샀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불을 보관하는 요런 가방이에요. 그 침대 자체가 안에 수납장이 있는 침대예요. 근데 그냥 보관할 때 이런 지퍼백이 없으면 먼지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불들을 여기 안에다가 넣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코르크인데 이게 핸드폰이랑 아이패드를 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제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제가 계속 굴러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베기 싫어가지고 이걸 구매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동글동글 모양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아 이거 샀습니다. 바리에라. 이걸 샀는데 이거는 칸막이에요. 칸막이. 제가 왜냐면 여기 안에 수납장이 많은데 이런 칸이 없다 보니까 수납을 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이걸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써보려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게 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상품명.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빨래가 있고 안에 건조기가 있거든요. 근데 옮길 때마다 이러면서 다 떨구고 막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공간 차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이게 딱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접을 수도 있고 꽤 좋지 않나요? 잘 산 것 같아. 이거 진짜 잘 샀어. 5,000원. 그래서 이렇게 샀고 아!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사려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 제품. 호르나반. 왜냐면 저 소파 사이에 빈틈이 있어요. 근데 저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먼지만 계속 끼고 공간을 뭔가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센치를 다 재가지고 구입을 했다고. 아, 그리고 이거 조립하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짜잔,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야채 같은 거 씻을 때 쓰는 건데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 위에서 이렇게 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물기 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이걸 붙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펜 같은 거 올려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으차차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걸 걸어. 혼자 할 수 있냐? 아! 그렇죠. 됐다. 이거 바퀴를 해도 되는데 저는 바퀴에 머리 끼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 틈새에 넣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2cm를 쟀는데. 화가 잔뜩 난 여성. 안 들어가요. 폭을 너무 딱 맞춰서 샀나 봐요. 이걸 딱 넣기만 했으면 내 속이 후련했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어딘가 쓸 데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립하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이거를 좀 올려놔가지고 이런 얇은 판 올려두고 안쪽에 좀 잘 안 쓰는 애들 있죠? 이런 데를 다 넣어놨습니다. 뭔가 답답한 상황.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기 건조대를 시켰습니다. 여긴 그게 없어서 뭔가 공간 차지를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선반을 좀 사봤고요. 됐어요. 휴, 가볼까? 짜잔. 살 것 같아요. 완전 깔끔하다. 그냥 여기에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다 올려버리고 얘를 좀 어떻게 치우고 여기다 커피머신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네요. 어쨌든 식기 건조대 설치 완료. 다음에 요겁니다. 보자 보자. 어우, 좋은데? 짜잔, 이런 모양새입니다. 맞아, 여러분. 의자가 왔어요, 의자. 이건 주문 제작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있는 의자입니다. 어? 아닌가?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거. 짜잔, 이 의자입니다. 이 집이 하늘색이랑 노란색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구매한 의자인데요. 요 노란색이랑 하늘색이랑 이렇게 포인트로 두려고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의자가 폭신폭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 좋은데? Not bad. 완전 좋아. 아, 예쁘네. 예쁘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하늘색 의자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자, 이 베스켄이라고 하는 아이를 구매를 했고요. 이게 욕실에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저 소파에 가려져가지고 굳이 얘가 예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조립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를 꽝꽝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녁이라서 약간 눈치가 보여서 내일 다시 켜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낮에 돌아왔어요. 이거 말고도 이 택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열심히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쳐줘야 돼. 으악! 이놈의 이케아 자식들!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싸서 봐준다. 아니, 이렇게 어렵게 넣어야 되는 거면 어떡해? 저는 제가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맞는 일이었어. 이걸 그냥 2단으로 만들어버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이게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만 넣어놔도 깔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짠! 이렇게 보입니다. 시계랑 뭐 리모컨이랑 여기에 싹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레스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가 조금 난제거든요. 가방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할 거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사 온 이후로 계속 정리를 진짜 계속 하고 있는데 정리가 끝이 안 나요. 역시 한 달 동안은 정리만 한다고 하더니 그게 진실인가 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진짜 언박싱을 몇 개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됐다. 이걸 한번 설치해보러 갑시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사이즈가 자꾸 안 맞아요. 여러분, 불굴의 의지로 해냈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센치는 맞는 애예요. 근데 이걸 내가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 다리를 빼고 여기로 위에서 이렇게 팍 넣은 다음에 내리면서 다리를 꼈어요. 그랬더니 됐습니다. 아주 굿. 여기다가 이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정리 다 했어요. 짜잔. 여기에다가도 다리를 하면 좋긴 한데 굳이 할 필요 없이 잘 끼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진짜 좀 웬만한 거는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뜯고 찢고 맛보고 즐기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최종 정리된 집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볼게요. 짜잔! 드리리리띠! 요런 집 상태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하얀 러그를 깔았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귀여운 의자 겸 테이블을 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리한 요 수납장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2단으로 해버리니까 깔끔하네.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대망의 식탁! 짜잔! 처음 생긴 식탁입니다. 와,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막 홈카페도 하고 이런 예쁜 공간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조명도 너무 잘 어울리고 노란색이랑 이 하늘색 의자랑 너무너무 찰떡! 그리고 거실에 있던 이 아이는 여기로 싹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큰 물건들이 오는 집 꾸미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또 우리 크리스마스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녁도 정말 포근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일상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